정부가 지난 5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천여 명 규모의 2017 현대시티몰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인 뉴스입니다. 송파구가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건강백세 활력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0세 시대를 맞아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기획됐는데요. 어르신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4월 17일부터 상하반기 각 8회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송파엔 4월 셋째 주 뉴스 시작합니다. 송파구가 지난 5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천여 명 규모의 2017 현대시티몰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든파이브 1층 중앙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현대시티몰에 들어올 예정인 68개 입점 기업과 협력사가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부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참여 기업별로 인사 채용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과 관련한 절차와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또한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과 인적성 검사 등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구는 이번 채용 박람회를 통해 주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며 향후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4월 셋째 주 단신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5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송파를 위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내 산후조리원 9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문정동 법조단지 내 신청사에서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춘희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법원 내외부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습니다. 동부지원 신청사가 들어서는 법조타운은 송파구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의 핵심으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구치소, 법무부 부속시설 등도 올해 2월 중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7일 벚꽃축제가 한창인 석촌호수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송파 벚꽃길 걷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송파 벚꽃길 걷기 행사는 석촌호수를 둘러싼 벚꽃길 약 2.5km를 함께 걷고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이색 걷기 행사로 박춘희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송파 걷기 동호회원 및 주민 2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석촌호수 산책로 전체가 무장애길인 만큼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은 물론 장애인들 모두가 편안하게 걷기 행사를 즐겼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 이동 경로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안전관리요원 250여 명이 배치돼 안전하고 즐거운 걷기 행사를 도왔습니다. 지난 8일 벚꽃축제가 한창인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벚꽃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가수 임주리, 이선우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 석촌호수 전역을 꽃과 음악으로 물들였습니다. 지난 10일 송파구의 대표 사업인 책 읽는 송파 사업 지원을 위해 서울 미디어 그룹이 인문서적 및 아동서적 등 총 500여 권의 도서를 새마을문고 송파구 지부에 기증하는 도서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송파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전문가와 주민들로 구성된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송파엔 4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